YG의 양현석 회장은 최근 YG 엔터테인먼트의 어린 연습생 오디션 대회의 심사위원으로 가수 김다현을 초청했습니다. 그녀의 출연료는 양현석이 초청한 심사위원 중 가장 높다고 전해졌습니다. 김다현은 심사위원단에서 가장 어린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엄격한 평가 기준으로 알려져 있으며 연습생들에게 뛰어난 노래 실력과 춤 실력을 요구합니다. 양현석은 김다현의 심사 능력에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며 그녀를 만난 가장 재능 있는 어린 가수라고 극찬했습니다. 그는 또한 김다현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스타일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공개했습니다. EYG 엔터테인먼트의 오디션 대회는 단순히 잠재적인 어린 재능을 발굴하는 것뿐만 아니라 김다현이 자신의 경험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양현석의 심사위원으로 김다현을 선택한 것은 이 대회가 전문성과 음악 커뮤니티 내에서의 가치를 더욱 높이기 위한 한 부분입니다. 한편 양현석의 김다현 선택은 연예계 내에서 많은 주목과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김다현은 단 11세임에도 자신의 음악적 능력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으며 그녀의 엄격한 심사 능력과 진지함이 젊은 연습생들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. 양현석은 김다현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함으로써 이 대회가 전문성과 음악 커뮤니티에서의 중요성을 한층 더 높이고자 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. 그는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유익한 조언과 지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. 따라서 김다현의 참여는 이 대회가 음악적 창의성과 전문성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임은 물론 그녀 자신의 예술적 성장과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. 김다현은 그녀의 깊은 시각과 폭넓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대회에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.